다음 세대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한국교회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년층과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유기적인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강의를 맡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한국교회 위기 유발 요인을 분석한 결과 1위에서 3위 모두 부모 요인이 꼽혔다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선 교회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소장은 먼저 전체 목회가 다음 세대 지향적 목회가 되어야 한다며 장년 성도의 교구를 자녀의 나이에 맞게 편성하고 부모들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구와 교회학교가 교제의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